오늘 우리 증시의 방향성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DN더블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증시 상승 출발 전망합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해 주셨습니다. 전일 금요일에는 우리 증시가 굉장한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는 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월요일마다 계속 그 상승 출발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금요일 날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좋지 않았는데 이제 금요일은 이제 그러한 우려감들이 조금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3대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우선은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자체는 연준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자산 매입 축소라든지 이제 기준금리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 명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빅테크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규제, 트럼프 정부부터 이제 규제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 명령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실 좀 예상된 범위 내에서 그런 행정 명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소 리스크를 줄이는 오히려 안도감을 자아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현재 이제 애플이 또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고 있죠. 이게 너무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필수적인 그런 삶으로 이제 같이 영위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함부로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보면서 이제 바이든의 행정 명령 자체는 조금 예상 범위에 맞춘 그런 규제 범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소식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 부분이 나왔다면은 또 이제 중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낮추지 않았던 지급 준비를 지난주에 이제 50BP를 인하하는 그런 또 금융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1조 위안의 유동성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6월 통화량 자체의 유동성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금융 완화 정책이 또 우리나라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로 좀 넘어가서는 G20에 대해서 G20이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을 이제 승인했다라고 하죠. 2023년부터 발효될 전망이고 다국적 기업 최소 15% 이상 법인 세율을 이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좀 줄어들다 보면은 또 기업들의 이익적인 측면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봤을 때도 좀 좋은 이슈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감이 지나치게 현재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주면서 금융주에 대한 반등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스텔란티스가 이제 전기차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EU에서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제한 보도가 나오면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됐고 2030년 감축 목표도 65% 상향되면서 전기차 업종에 또 좋은 호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미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다시 한번 힘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 속에서 오늘 어떤 전략을 취해 보면 더 좋을까요? 네, 오늘 금일 장은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종목에 있던 대형주 쪽에서도 경기 민감 업종, 성장 업종 고르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더 특징적인 부분들은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관련주가 좀 더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K 배터리 전략 발표가 있었죠. LG 배터리 3사, 셀 제조 3사에 대해서 투자 확대 정책 및
우리나라도 정부 지원 정책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발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투자 확대 모멘텀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또 그 여행주나 이제 항공주 역시 지나치게 지금 우려감들이 많이 반영돼서 이제 하락이 돼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좀 반등권이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